오늘은 참 해도 왔다 갔다 거리고 오토바이도 엄청 왔다 갔다 거리고 촬영하기가 참 힘든 환경이네요. 하지만 시작해 볼게요. Face killer, go gorilla for the bag. That boy be a pussy, kill the vibe, he a drag. Autobiography gon' look like a brag. Let's get to the money, I'm on PT, dirty ass. 그동안 여러분들이 난시교정이 되는 예쁜 컬러 렌즈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난시교정이 잘 되고 예쁜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인터로조에서 디자인, 착용감, 그리고 교정력 면에서 아주 제 맘에 쏙 드는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난시교정용 렌즈이기 때문에 난시교정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옆에 띄워드리는 20표에서 혹시 특정선이 진하게 보이는 선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안경원에 가셔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으시고 상담 후에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브라운색이랑 새롭게 추가된 브라운 그레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세 가지의 공통된 제품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아이리스, 원데이 토릭은 총 3가지 색이 있어요. 기존에 이미 있었던 알리샤 브라운,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헤일로 브라운, 그레이입니다. 세 가지 상품 모두 근시는 마이너스 7 디옵터까지, 난시는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75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축은 180축 하나만 가능합니다. 세 가지 모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재질은 모두 헤마 계열의 하이드로겔 렌즈이지만, 이번에 추가된 헤일로 브라운과 그레이는 표면 친수성을 더 강화시킨 제품이라서 착용감이 더 좋아졌어요. 난시용 렌즈는 교정 효과를 위해서 렌즈가 흔들림 없이 눈에 위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렌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난시용에는 특별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대표적인 설계 방식인 프리즘 발라스트 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이 공법은 렌즈의 아랫부분을 두껍게 설계를 해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하면서 렌즈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모두 렌즈를 들여다보면 축마크가 있어서 위치 확인하는 게 매우 쉽고요. 이 마크가 눈의 6시 방향에 오도록 착용을 해야 제대로 된 시력 교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축 안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렌즈를 처음 착용하실 때 반드시 축마크를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위치에 착용을 하셔야지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 디자인을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라렌 아이리스 원데이 토릭 알리샤 브라운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인터로조 공식 자료로는 12.9mm인데 제가 껴보니까 더 크게 느껴져요. 체감상 13.2에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색상이고 밝지 않은 타입이라서 또렷한 인상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세 가지 색 중에서 이 알리샤 브라운만 근시용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클라렌 아이리스 헤일로 브라운 색상입니다. 인터로조 공식 자료로는 그래픽 직경이 12.7mm라는데 제가 직접 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체감상 13.2mm 정도로 살짝 키워주는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색상이 밝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레몬빛이 도는 브라운색이고 결이 촘촘하게 있는 디자인입니다. 블랙 색상에 너무 날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테두리와 톤이 밝은 브라운 색상의 조합은 요즘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죠. 오렌지의 비비링, 렌즈미의 홀로리스, 뭐 렌즈타운의 라일리 로즈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시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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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색이 밝다 보니까 축마크가 혹시 보이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보이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일로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래픽 직경은 이것도 12.7mm로 공식 자료가 되어 있는데 체감상 13.2mm 정도이고요. 그레이는 3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 브라운색으로 결이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색상 역시 테두리가 은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흐리멍텅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오렌지의 모더니크 그레이와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초반에 헤일로 브라운과 그레이는 표면 친수성이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을 만져보시면 렌즈가 정말 부들부들한 게 손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친수성이 강화되고 렌즈가 부드러워지면서 표면의 단백질 침착도 줄여준다고 하네요. 알리샤 브라운은 또렷한 인상을 주고 싶으신 분들, 헤일로 브라운은 러블리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으신 분들, 헤일로 그레이는 신비스럽고 깊이 있는 눈빛 표현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안경 사이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난시용 컬러 렌즈들은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 딱 나와주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겼어요. 이제 난시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디자인 때문에 교정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